다음은 스팀 노즐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는 스팀을 쓰고 나면 꼭 풀어주고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잘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감할 때는 기계 청소를 잘 해줘야, 스팀 노즐 청소를 잘 해줘야 기계 안에 우유가 없기 때문에, 특히 여름 같은 이런 여름 날씨에는 우유가 남아있으면 일단 냄새가 나겠죠. 또 우유가 계속 끼어있으면 점점 스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녁 마감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청소 세제를 통해서, 스팀 전용 세제가 있습니다. 이런 스팀 전용 세제를 물에다가 희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즐에 담가놓으면 청소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스팀 세제를 이용해서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ml 정도를 붓습니다. 그리고 물은 500ml 정도를 담습니다. 이때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제는 일반 세제가 아니고 단백질을 제거하는, 분해하는 세제입니다. 만약에 이런 세제가 없으시다면 간단하게 식초를 물에다 희석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틀어놓고 담가놓으면 노즐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 올라가면서 단백질이 제거가 됩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담가놓지 마시고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후에 깨끗한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녹인 다음에 세제는 빼내고 깨끗한 맑은 물로 이 남아있는 세제를 이렇게 틀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을 해서는 다 세제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뿌리시고 또 다시 맑은 물을 받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혹시라도 세제가 남아있으면 이 세제로 인해서 향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제로 인해서 어때요? 어떤 향도 또는 세제가 좀 거품 이런 것들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세제가 완전히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풀어주시고 닦아주시면 청소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퇴근하실 때는 노즐을, 따뜻한 물을 받아서 노즐을 담가놓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기적으로, 이거는 매일 청소하는 방법이었고, 정기적으로는 노즐 팁을 공구를 이용해서 노즐 팁을 풀어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확인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풀면 끝부분이 노즐 팁이 이게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요런 솔이 있다면 솔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조금이라도 남을 수 있는 우유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즐 팁 끝부분은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구멍은 절대로 송곳이나 이런 철 제품으로는 청소 안 하시고 아주 그 약한 뭐 요지나 뭐 이런 것들로는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막히게 되면 점점 스팀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거품 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매일 뺄 필요는 없고 한 달 한 번 정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아주 스팀 노즐 관리가 잘 됩니다. 다시 청소 끝났으면 나사를 돌려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그실 때는 공구를 이용해서 꽉 잠궈주셔야 옆으로 스팀이 새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스팀 노즐 관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